오늘은 원투 낚시를 할 건데 여기 현지인 친구가 있거든요. 밥을 먹고 낚시를 하러 가겠습니다. 밥 먹고 술 깨는 약 좀 사야겠다. 여기 갈치조림이 맛있대. 어이, 자리도 아주 나이스하게 잡았어. 아, 갈치조림 맛있겠다. 언제 먹지? 완전 맛있다. 대박 섞었다. 머리 묶고 먹어야겠다. 이쪽에 많이 왔었는데 여기서 한 번도 안 먹어봤지? 맛있어. 갈치조림 이렇게 큰 걸로 해야 맛있어. 아, 뭐 다 먹었어? 하나부터 먹는데. 내가 여기 와, 이 동네 왔으니까 지금 그래, 네가 사야지. 아, 내가 살게. 벌써 내버렸어? 아, 헐, 내가 내려고 그랬는데. 저 정도 스피드면 내가 낼 수가 없었다, 그지? 아, 여명 하나 먹고. 혹시 모르니까 맥주는 미리 사놔야겠다. 오늘 안 먹더라도.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뭐 하나 드세요? 밀키스 드릴까요? 아, 술 깼다. 술 한잔 먹자. 야, 술 다 깼다, 이제. 술 한잔 먹으러 가자, 이제. 무슨 낚시냐, 낚시는. 술이나 먹고 노는 거지. 저 마을회관 어딨어? 마을회관 가서 놀자. 여기 해남 연안 안전 지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청년 회장이에요, 청년 회장. 밥 먹었으니까 19대. 자,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오늘 포인트입니다. 독탕이고, 자, 이쪽에서 낚시를 할 건데, 바람 뭐야, 바람. 바람이 차갑지 않은 바람. 목표는 수조기 대상어종으로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포인트 너무 좋은 것 같아. 꽝 안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원래 이런 옷이에요. 근데 바람이 불어서 이런 거지. 세팅 끝났어요. 오늘 미끼는 멸치랑 참깨지렁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홈모시가 참깨지렁이거든요. 두 가지로 오늘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깨지렁이 미끼. 와, 원투용. 이건 첫 번째 미끼. 와, 싱싱하다. 멸치 미끼. 멸치. 와, 싱싱한 거 보소. 미끼 엄청 싱싱한데? 자, 다 됐습니다. 캐스팅 할게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캐스팅이. 와, 바람 때문에. 등 신경 쓰여서 안 되겠다. 이거 입고 해야겠다. 아, 자꾸 내 등장만 보는 것 같아서 안 되겠어. 장타로 안 될 것 같아. 멸치가 살이 흐물흐물하니까 떨어져. 금투나 앞에 노릴 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오늘 대상어종 수조기입니다.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수조기는 또 구이로 해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한 대는 참깨지렁이, 또 한 대는 멸치랑 참깨지렁이. 얘가 밑에 멸치를 달아놨고 여기는 참깨지렁이. 뭐 하나 큰 거 걸릴 것 같은데 나는 오늘 기분이. 미끼 다시 달아야겠어. 내가 보기엔 미끼가 싱싱해서라도 이제 뭐 하나 대박 칠 것 같은데. 멸치 여러 마리 달았어. 멸치 그냥 근투. 멀리 치면 오우 잘 들어왔어. 바람 세다 오늘. 와, 숨을 못 쉬겠네. 바람 거의 태풍급인데? 감사합니다. 라인 밑으로 뒤지나가셨어. 와, 운전 잘하신다. 센스 있으시다. 방향을 바꿨어. 다시 물고기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미끼인데 지금 원투는 이게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 배 지나가고 다시 캐스팅 할게요. 절로 가시네. 아씨, 괜히 걷었네 또. 오늘 제가 대상어종으로 하는 수조기는 배와 지느러미가 노란색이고 검은 점이 줄지어 있고 입안이 붉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이거는 외울 수가 없죠, 제 머리로는. 저는 예전에 수조기랑 민어랑 살짝 헷갈렸어요. 민어를 잡았는데 민어 작은 걸 퉁치라고 하는데 퉁치를 보고 저는 그게 수조기인지 퉁치인지 헷갈리더라고. 멀리서 봐도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은 민어랑 수조기랑 달라요, 완전. 알겠습니다. 뭐야, 해남 청년 지킴입니다. 텐트 쳐주신대요. 와, 노끈 갖고 왔어, 노끈 갖고 왔어. 옛날 고무신 놀이 많이 했는데. 근데 여기 근데 안 나온 것 같다. 포인트 옮겨야겠다. 어? 나 오후에 나와서 할래. 접어야겠다. 이거 걸려서 넘어진다. 이거 좀 철거 부탁드립니다. 지나가다 사람 걸리면 인사사고거든요. 이거 철거 부탁드릴게요. 빨리. 2차전 하러 밤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해야겠다. 딱 좋다. 현지인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도다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온다고 하는데
바람 안 보니까 살 것 같다. 와, 셋. 아, 와, 비거리 미쳤다, 이거. 바람 이렇게 죽을 때 나왔어야 된다. 아까 생고생을 했네. 지려버렸다. 중둘 시작되는 그 시점이거든요. 따뚱. 어, 아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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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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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았어, 입질았어. 입질았어, 입질았어. 줄 다 왔어, 입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왔어, 이거 왔어. 왔어, 왔어요, 왔어. 오, 씨.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아, 빠진 것 같다, 얘는. 아, 얘 빠진 것 같다. 아, 먹튀, 먹튀. 먹고 있었는데 내가 뺀 건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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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입질 뭐야 입질 뭐야 우와 입질 뭐야 우와 뭐야 우와 뭐야 깜짝이야 히트 히트 우와 씨 야 장어 봐 사이즈 봐 장어 사이즈 보소 힘 보소 힘 보소 너는 킵이다 사이즈 좋네요 난리를 치는구만 아주 줄 다 움켜놓고 아주 이겨봐 꽝치진 않아서 다행이다 동네가 너무 조용해서 너무 좋다 사람도 없고 낚시하는 사람이 어제도 그렇고 나밖에 없고 뭐 갖고 왔어? 갑오징어 갑오징어? 뭐 갖고 왔는지 한번 구경해볼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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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온다 진짜 온다 오오오 먹었나 보다 이거 먹었다 히트 우와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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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왔어요 오오 힘 쓰는 거 보소 우와 우와 사이즈 봐 우와 우와 아니 여기 장어 사이즈 뭐야 미쳤어 사이즈 우와 장어 사이즈 봐봐 아까보다 더 크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오징어회 썰어 왔어 헐 양념장 4개에다가 나무젓가락도 챙겨오고 오예 장어 겁나 크다 이게 미끼가 또 싱싱하니까 고기가 또 잘 붙나 식당에서 파는 정도의 사이즈야 확실히 애들 힘이 달라 저렇게 큰 애들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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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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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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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아 너무 빨리 쟀다 와 진짜 대박 사건이다 진짜 야 이거 갖고 왔다 이거 갖고 왔다 진짜 이거 야외 포차 같은데요? 청년 회장님께서 오징어회를 썰어 오셨습니다 장도 각자 갖고 왔어? 잘 먹겠습니다 여기부터 먹어요 기때기 진짜 맛있다 꼬득꼬득하니 갑자기 테이블 가니까 입질이 없어 술 한 잔 딱딱 꼴깍꼴깍꼴깍 탁 먹고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지 그냥 먹는 건 솔직히 이거는 술안주기 때문에 오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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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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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오케이 왔어 왔어 히트 우와 오 야 우와 야 이거 뭐야 이거 미쳤다 미쳤다 우와 이거 뭐야 야 뭐야 야, 미쳤다! 어, 잠깐만. 네? 엄마, 이거, 아니, 이거 장어 아닌 것 같은데? 우와, 미쳤다. 이거 장어 아닌 것 같은데? 어, 야, 잠깐만. 이거, 잠깐만, 장어 아닌데, 이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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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어머, 이거 장어 아닌 것 같은데? 어머, 미쳤다. 어머, 엄마, 뭐야, 이거 왜 이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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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쳤다! 사고다, 사고. 와, 사고 쳤다! 와! 와, 사고 쳤다, 사고 쳤다! 우와! 장어, 나 이, 우와! 이거 미쳤다, 진짜, 이 장어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장어 내가 역대급이다, 잡은 것 중에. 와, 역대급 사이즈! 우와! 뭘 이렇게 먹었길래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커? 농어 같은 건 줄 알았어, 농어. 한 10만원 정도 한대, 내가 잡은 거. 8만원에 줄게. 내 하모 있어, 하모. 그럼 3만원 지금 바늘을 작은 것도 쓰고 큰 것도 쓰고 있어요 근데 작은 바늘은 삼켜요 큰 바늘은 입 주변에 걸려 나와 그래서 바늘은 상관이 별로 없는데 중요한 거는 미끼를 뭐 써야 되냐 어떠한 미끼도 다 먹습니다 청개비든 모든 미끼를 다 먹어요 저는 목줄을 5호에서 6호 사용하는데 오늘 지금 세팅한 거는 목줄 5호에 하나는 감성공 바늘 5호였고 하나는 세이코 바늘 16호예요 그냥 이 정도만 세팅해도 저녁 낚시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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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히트 우와 얘도 크다. 야 얘도 힘든다. 야 아주 까불어요. 와 손다 오지게 본데 오늘 진짜 아주 우와 얘도 겁나 크다. 우와 오 장어 파티인데 이 나오면은 거의 얘네 사이즈가 다 이래 기본 사이즈가 다 이래 이 정도면은 장어집 하나 오픈해가지고 팔아도 되겠는데?
히트. 야, 봤지 타이밍. 와, 얘도 작은 사이즈는 아니야. 잡은 애들이 엄청 커가지고 얘가 작아 보인다. 날 좋습니다. 아, 오늘 손만 오지게 봤다 진짜. 여기 담아놨거든요? 뭐야, 안 보여? 오늘 손맛을 많이 봤거든요. 비록 다양한 오종은 안 나왔지만 오늘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뒤에 난리가 났네요. 또 갈려 그러는데 또 내 발목을 붙잡고 있구만. 못 움직이게 하는 게 중요해. 하얀 전선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움직이질 않아. 쭉 늘어지는 게 중요해. 이렇게 해주면 피가 빠져요. 도마에 못이 박혀 있어요. 저희는 구이용은 등을 타고 안하고용은 배를 따야 됩니다. 근데 얘는 구이용이니까 등을 탈 거예요. 이게 등 타는 거예요. 이게 등을 타면은 내장을 벗게 해야 돼요. 참고로 난 안하고 손질 잘 못합니다. 피를 쳐 한번 빼줘야 돼요. 근데 저게 손질 끝이야. 피만 빼면. 그래요? 어. 구이용은 이렇게 나가 원래. 오우 야, 살바라. 오우 야. 우와. 얘가 8까지 정도 손질이 끝납니다. 칼이 한 번에 나가는 게 중요해. 황금횟집 사장님이자 해남 청년 회장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무지오징어 겁나 크다. 무지오징어 반건조. 청년 회장님, 이자 여기 황금횟집 사장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헤어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해남으로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